첫 번째는 그 말 같은 엉아리 표현이 많이 들었어요. 두 번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많이 늘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좀 대단해진 것 같아요. 그쵸. 예, 이제 옛날 그전 같으면 이제 저한테 혼나거나 좀 이러면 막 불안감이 엄청 높았고요. 예, 좀 이제 근데 지금은 조금 혼내도 덤덤해요. 네 번째는 이제 도덕적인 눈맞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. 이제 포인팅이 뭐랄까 이제 적극적으로 아직 뭐 완벽한 거 아닌데 뽀로로를 이제 뭐 골라라고 할 때 어느 거 볼 거야 핸드폰 어느 거 볼 거야 할지 자기 원하는 거를 이제 해보지 자기가 원하는 책의 그림을 어느 정도 같이 건강하면서 볼 수 있게 됐어요. 그러게 영상 예, 예. 그 전에는 이제 출근 바빴거든요. 페이지를 계속 펼쳤어요. 아니면 뭐 소리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보고 같이 보려고 하면 막 넘기고 막 뺏고 이래서 그러네요. 일곱 번째는 이제 주장이 세지면서 주도하는 게 더 강해졌어요. 주장이 세지고 자기 주도력이 강해졌어요. 더 강해졌어요. 이제 말귀가 조금 그 전보다 이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. 그전에는 딱 한 구절 같은 거 알아듣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한 뭐 예를 들어 키즈카페 앞을 지나갔거든요. 자주 가는데 거기 들어가기도 막 떼쓰는 거예요. 그래서 밥 먹고 들어가자 하니까 바로 그냥 따라 그런 간단한 거 이제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집에서 또 놀아달라고 할 때 밥 먹고 있는데 또 이제 비누방울 들고 와서 놀아달라고 할 때 엄마 밥 먹고 놀아줄게 하면 이렇게 계속 들고 이불놀이랑 할 때도 이제 그 뭐죠 뭐 아이고 놓쳤다 뭐 엄마 주워줘야지 하면서 주워주고 아빠는 나도 아빠 거 가니까 주고 얘는 예 많이 알아듣게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후각이 감각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. 냄새 맡는 거 그래요? 예예 뭔가 냄새에 뭐 향이 좀 뭐냐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생겼어요. 이제 아빠는 또 많긴 하네요. 앵무새. 지금 이제 그 뭐야 얘기한 대로 된 거죠. 저기 비타민 미네랄 복제가 시작을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. 이게 애기가 그 사실 이제 그 삼덕이 한약 쓰면서 감각적인 이상 상태가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. 애가 사람을 보고 관리하는 건 다 됐는데. 자폐로 지나온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애가 움츠려 있고 공포감이나 불안의식이 커서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비타민 요법을 시작한 거죠. 이게 근데 지금 한 달 사이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애가 말이 많았어요. 혀도 훨씬 많이 풀렸는데 중요한 건 얼굴이 웃는 상으로 바뀌었잖아요. 애가 표정이 이렇게 그냥 상시적으로 웃고 있는 상으로 바뀌고 내가 그 개구장이 같은 모습의 아이가 되는 게 치료가 되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애가 지금 모습은 뭐 되게 엄마가 아까 이제 대담해졌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죠. 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애가 불안이나 공포가 많던 게 조절이 많이 된 거예요. 조절이 많이 돼서 상호작용을 훨씬 더 적극화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. 지금 와서 꼬집고 반응해봐요. 엄마 꼬집고 하지 말라니까 이러면서 지금 이제는 뭐야 그 비타민 미네랄까지 들어가면서 영양요법으로는 거의 뭐 저기 그 치료에 그 회복 그 면역요법으로는 그 치료 회복이 완전 됐다고 봐요.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로 시간이 가는 거죠. 애가 어떻게 해줘? 뭐야? 뽀뽀해줘? 지금 능동성이나 이게 적극성도 커지면서 학습 능력이나 학습 속도도 더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. 네? 이전보다 훨씬 애하고 이렇게 학습할 때 훨씬 더 수월해질 거예요. 네? 그리고 또 뭐 표정까지 저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얼마나 풀타를 많이 해주고 잘해주느냐. 그러니까 이제
한약하고 영양제도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돼요. 예, 예. 유지하시고 식이요법 하는 것도 늘 유지하시고 예, 예. 그렇게 하면서 그 이제 면역적인 상황은 한동안 계속 유지해야 돼요. 그렇게 하고 예. 지금부터는 이제 애가 능동적인 학습을 하는 거예요. 능동적인 학습을 하는 거라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무조건 좋아져. 계속 좋아져. 예. 좋아지는데 이제 아이가 지우가 정상 이제 시간 싸움이에요. 엄마 아빠가 풀타를 되게 잘해주면 검사에서 또래 수준이 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단축이 될 거죠. 네? 글쎄 지금부터 얼마나 걸릴까? 지금 뭐 평가를 나중에 해봐야 될지 싶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한 1년? 네? 지금부터 한 1년? 정도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열정 뭐 이 정도라면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신 다음에 네? 하신 다음에 그 일반 그 적폐발달 평가를 갖다 한번 해보면 아마 1년 정도면은 정상 범주의 아동으로 회복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고쳐진 건 이미 고쳐졌다고 봐야 돼요. 네, 그 정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. 나라요. 어쨌든 상쾌하게 좋네요. 그리고 할 수 있는 조언은 그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게 맞아요. 속도를 내려면 그 속도를 내면 아이가 다양한 좀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근데 지금 지우가 이제는 그런 일반 아동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그래서. 그 지금 그 초기에 자폐적 성향을 벗어나게 할 때는 엄마하고의 상호작용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지만 아이가 많이 벗어난다면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네? 그 일반 어린이집 가서 일반 아동하고 접촉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.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들 갖다가 보내셔야 돼요. 그리고 그게 지유한테 학습 경험이 돼요. 사회는 소셜 스킬을 늘리는 과정들이 돼요.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게 맞아요. 지금은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만 노는 것보다는 응? 또래 아동하고 같은 공간에서 있잖아요. 응? 놀면 놀수록 애가 속도가 확 나요. 말도 세미나서를 따라 다른 애들 말하는 걸 지금 지우가 오늘 세미나서 따라 할 수 있게 무슨 얘기예요? 언어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응? 그냥 또래 애들 속에서 놀이를 애가 가면 놀라고 할 거예요. 또래 애들한테. 네? 그리고 이렇게 보고 흉내내려고 할 거고 그래서 샘내서 하려고 될 거라고. 그래서 지금은 일반 아동 속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치료 속도를 올리는 데 되게 중요해요. 네? 뭔가 프로그램을 갖다가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거 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